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멤버들의 매너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자 삭제 조치에 나선 사건이 논란을 일으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1박 2일 시즌4에서는 제작진이 멤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깜짝 카메라를 기획했습니다. 이 깜짝 카메라는 막내 작가가 양손에 무거운 수박을 들고 멤버들과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해 멤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피는 실험이었는데요. 영상에서 김종민은 작가가 들고 있는 수박을 보고 수박 누구 거야? 라고 묻는 반응을 보였으며 유선호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짐을 들어주기엔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호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탓에 막내 작가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문세윤은 홀로 막내 작가를 도우며 수박을 받아들였죠. 이를 본 시청자들은 멤버들의 행동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정된 실험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돕는 것이 기본 매너다라며 멤버들의 반응에 실망감을 드러냈죠. 반면 조세현은 앞서 KBS2 홍김동 전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작진의 짐을 모두 들어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출연진을 향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죠. 비판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기획한 실험은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에 1박 2일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죠. 제작진은 영상 삭제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매너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갖춰야 하는 것인데 멤버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아쉽네요. 조세호는 평소에도 매너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죠. 제작진이 멤버들의 반응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런 식의 실험 카메라는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하기는 힘들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불거진 1박 2일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